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in countries, 나라들인데, 스웨덴이나, 아이고, 죄송해요.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이러한 countries, 나라들에서, 미디어 노래 아시죠? 대중매체 미디어는 are owned, 소유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하여? public. 그렇죠. 대중들 또는 공공 이런 것에 공공에 의하여 그러나 operated 이때는 앞에 뭐가 빠졌어요? are operated라는 지금 요것과 owned와 operated 일종의 병렬이죠. 그러나 운영되어집니다. 정부에 의하여 그다음 under this system 이러한 제도죠. 이러한 소유권의 제도 속에서 어떤 소유권입니까? 이때 말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있지만 운영은 정부에서 하는 거. 자, 그 다음 문장에 revenue. 자, 수입은 이 지금 수입이란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일 겁니다. 자, 근데 주어인데 어떤 주어? 자, 어떠한 그 수입입니까? covering 충당하는 뭘 충당하는? operating cost니까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 수입은 자,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이러한 것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입은 자, is generate 보다시피 동사가 단수죠. 왜 있으냐? 앞에가 보니까는 뭐 stations도 있고 있는데 아까 말한 주어가 이때는 revenue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사가 is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수입이 뭐 되어진다? 발생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하여? public tax이니까 공공 세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system of public financing 공공 자금 조달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공공 자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대중들의 공공에 의하여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regulations 규정들과 policies 정책들인데 in many these countries 이러한 많은 나라들에서의 이러한 정책들이나 또는 규정들은 자 여기도 얘네들이 이 문장의 주어겠죠. 주어 동사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are designed 디자인 되어진다. 자, 뭐 하기 위해? guarantee,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집니다. 규정들과 정책들이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데, 무엇? diversity. 자, 이게 중요하겠죠? 빈칸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다양성입니다. 무엇의?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의 어떤 그 출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져 있다. 뭐, 여기서, 자, 끝나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로우는 requires 다음과 같은 걸 요구하는데 at least 뜻은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두 개의 신문사들이 자 문법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B가 나왔는데 갑자기 동사가 B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때는 이 앞에가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should를 생략하느냐?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require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잠깐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 제안, 명령, 또 추천, 주장과 같은 이러한 내용을 쓰는 단어 하나씩만 적어볼까요? 요구는 방금 나왔던 require나 request가 되겠죠? 제안, suggest, 명령, 뭐 order, 추천, recommend, 주장은 insist. 이러한 단어들 뒤에 대체로 쓰게 되면 대수 문장을 쓰죠. 주어 뒤에 우리가 뭘 쓴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should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웨덴의 법은 자, 뭘 요구하는 적어도 두 개의 신문사들이 신문들이 편찬
출판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매 도시마다 하나의 뉴스페이퍼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리버럴 진보주의적인 성향이고 두 번째 것은 conservative 보수죠. 이 진보와 보수는 서로 뭡니까? 반대죠. 내용이 서로 반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진보 그리고 개나라당 미안해요 한나라당 있는 보수.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in cases in which 자 경우인데 어떤 경우들에서냐. One of the paper, newspaper, one of the paper, 그 신문사 중, 신문들 중에 하나가 unprofitable,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스웨덴의 law, 법은 require 한다. 자,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 타운의 세금과 그리고 donations, 기부죠. 뭐로부터? 도시로부터의 오는 그러한 기부들은 여기도 역시 슈드가 생략되어 있겠죠. 이 require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요냉 이제 반드시 go to support the struggling paper 지금 힘겨워하는 다시 말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 신문을 도와주기 위해 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 라는 문장으로 해결이 됩니다.